맛집 리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맛집을 추천해 드리고 나서 이제 개인 추천분들도 마찬가지지만 궁금할 거예요. 그 뒷이야기들. 네네. 그래서 아마 또 팀장님의 그 솔트룩스도 많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 네. 좀 리뷰 한번 해주시죠. 네, 솔트룩스가 아쉽게도 아직까지는 좀 움직임이 없었어요. 네. 이번 주 워낙에 좀 변동성 장세였고, 또 급등했던 종목들이 급락하고 다시 급등하고, 네,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약간은 이제 부진한 모습을 보였는데, 아직 모멘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닥을 충분히 잘 다지고 있고요. 충분히 재반 등에 대한 기대감은 있기 때문에, 아직은 끝나지 않은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정부가 산업 전문 인력 AI 역량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어요. 제가 인공지능, 4차 산업, AI,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장기적으로 좀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차피 지금은 이제 주목받지 못하는 섹터가 뭐 새로운 모멘텀을 얻던 아니면 소외 종목이 이제 올라오던 어쨌든 그러니까 주목을 많이 못 받았던 섹터들이 다시 올라오는 그런 시장이 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인공지능 관련주들이 그렇게 많이 움직이진 않았어요. 로봇 관련주만 이제 장대한 거한 두세 개 정도 이제 나왔고 이제 다른 인공지능 관련주들이 약간 소외된 이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적감해서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솔트룩스 같은 경우에는 다수의 AI 관련된 특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특허를 수익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뭐 이런 경쟁력을 또 가진 업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다만 이제 이 종목이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아요, 그죠? 맞아요. 시가총액이 작아서 또 그쵸. 네, 시가총액이 크지 않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시장에서 약간 소외되어 있는 네, 그런 모습인데 소외주가 움직일 때는 이제 거래량이 이제 한번 터져줘야 되죠. 그쵸. 네, 거래량이 언젠가 한번 터져주는 시기가 오면 그때부터 이제 기사가 막 올라옵니다. 기사가 막 올라오면서 개인 투자분들도 막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증권사에서도 이제 커버 리포트를 또 내기 시작하고 요런 수준이 될때 이제 기업의 가치가 세상에 이제 드러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가치가 드러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지금은 수면 속에 약간 가라앉아서 머리만 내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머리만 내밀었지만 이제 밖으로 완전히 이제 환골탈태할 그런 시기가 물바다가 한번 치면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상대적으로 많이 올라가지 못했던 그런 종목군들을 보시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고 또그 이전에 제가 국일제지도 한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언급을 드릴 건데 제가 그때 이제 강의도 한번 했어요. 윗꼬리 매매법이라고. 아, 그쵸. 그냥 핫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윗꼬리가 자주 나오는 기업은 윗꼬리가 이제 발생한 시점, 그 시점 뭐 다음 날이나 다다음 날 접근을 했다가 그 다음 윗꼬리가 나올 때 팔고 나오면 된다. 이 말씀을 드렸는데 국일제지가 진짜 윗꼬리 단골 종목이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소개시켜 드린 다음에도 윗꼬리가 한세번 정도 나왔어요. 아, 그러니까 지금 국일제지를 말씀하시는 거는 내가 잘 맞췄다. 이야기하시려고 그러는 네, 거네요. 아니 꼭 이제 그런 건 아닌데 네. 윗꼬리가 나오는 종목이 계속해서 윗꼬리가 나온다는 건 단타를 계속해서 칠수 있다는 의미니까. 단기적인 수익을 노리실 분들은 국일제지 최근에도 윗꼬리 많이 내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단타로 한 3에서 5% 정도 노릴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참고하셔서 네,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대표님 지난주 종목 네, 점검을 한번 해볼까요? 네, 일단은 국일제지 이제 확 맞는 게 먹고 또 먹고. 네, 그렇죠.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먹고. 예. 저 성우테크론 같은 경우를 드렸죠. 성우테크론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반도체 검사장비 업체다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근데 종목 자체가 좀 말랑말랑해요. 말랑말랑하다는 건 무슨 뜻이죠? 아, 이게 표현이 말랑말랑하다는 건 네. 조금만 수급 들어오면 확 올라간다. 아, 네네. 예. 그리고 또 수급이 좀 들어오니까 또확 올라갔다가 좀 시장이 안 좋을 때도 좀확 빠지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 거래가 이제 많이 없다는 거죠, 그거는. 예. 근데 이게 또 회사 근데 나쁘면은 결국은 하방에 대한 것만 열려 있지만 말랑말랑하기 때문에 오히려 상방이 됐을 때 훨씬 더 메리트가 있어요. PBR 1이고 유볼 1000% 현금 약 100억 정도 현금을 갖고 있고 검사장비 업체다 보니까 반도체, 2차 전지 다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메리트 있다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주요 고객사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건데 든든한 백이 있으면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고객사가 저는 백이라고 보는데 그 삼성전기, LG이노텍, LG화학, 신텍, 해성DS 등이 고객사예요. 누구나 알 만한 그런 기업들을 고객사로 갖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거 어떻게 보면 커리어거든요. 우리가 그런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전문 용어로 레퍼런스라고. 레퍼런스. 아,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우리 삶 속에 어디 대학 나왔어? 요 느낌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어느 회사랑 맞습니다. 같이 해? 이거 느낌 약간 가지고. 이력서에 이제 몇줄 넣을 수 있는 느낌. 그쵸. 아, 네네. 정확하시네요. 근데 요즘에 그런 거 자꾸 얘기하면 안 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네네. 그런데 이제 사실은 주식시장이 왜 그러냐면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주식시장 자체가 사실은 학연 지연이 아직도 통하는 말도 안 되는 시장이 주식시장이거든요. 그쵸. 굉장히 잘 통하죠. 예, 네, 그래서 혈연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하죠. 아, 혈연 같은 경우. 근데 사실 이런 거 조심하긴 하셔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수혜가 되는 경우는 많이 없어요. 어쨌든 성우 테크론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안정적인 기업이기 때문에 길게 보셔도 충분히 무난한 흐름상에서 보실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대부분 나중에는 크게 가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당장 움직이지 않는다고 뭐 너무 크게 실망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종목들은 뭐 단순히 차트, 단순히 거래량 이렇게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가치에 대한 밸류에이션 평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군들이 당장 안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충분히 빛을 발할 거라고 생각합니다.